원전 쪽은 사실 좀더좀 이렇게 복합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에너지 관련 주들도 갑자기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윤석열 또 당선자의 어떤 또 정책 수혜주에서도 원전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 주들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일진파워 오늘 지금 27%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네요. 사실 자료를 드리기 전에는 오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급등하기 전에 제가 좀 드렸었는데 방송 시간대가 이 급등할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라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올라오는 포인트는 그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급선에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 건설 유보 중인 신한율 3, 4호기 조기 재개 이상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그렇죠. SMR 쪽으로 방향성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국내든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보시면은 보송파워텍,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KPS, 그리고 한신기계 기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아래에는 보이는 것처럼 BHI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단순하게 요번에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그 원유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규제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한다면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풍력, 태양광, 원자력입니다. 가장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게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소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 원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뭐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존에 한번 흐름을 줬고요. 충분히 나가요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일에 이렇게 음봉을 그리는 십자 음봉이 좀 나오면서 그저 개인들의 어떤 수급을 조금 그아좀그 뭐랄까 좀 제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세력들의 의도는 살아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쭉 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 시마다 분할해서 매수를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일진 파워 다소 그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좀덜 오르고 있는 그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뭐 우진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고요. 한진 KPS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진 파워가 가장 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